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와 제가 주로 파리에서 구입한 빈티지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셀린부터 샤넬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을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이건 알라이아의 시그니처 벨트고요. 심플한 룩에 포인트 주기 참 좋아요. 베스티에 콜렉티브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끼는 발렌시아가의 벨트입니다. 뒤에서 착용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파리 사우스피아레 있는 작은 빈티지 샵에서 엄마가 구입한 클러치백입니다. 패컬슨이라는 이태리 브랜드고 수납력이 좋아서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이에요. 페도라는 샤넬의 모자 공방인 메종 미셸 제품이에요. 이제 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자벨 마랑의 러플 디테일의 블라우스는 여름마다 즐겨 입는 블라우스예요. 구하기 힘든 쇼피스여서 보자마자 바로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셀린의 블라우스를 보여드릴게요. 포멀한 자리에 입기 좋은 블라우스예요. 생로랑의 시키 니트는 구구스에서 구입했어요. 원피스나 탑으로 입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 아페센 니트도 사우스피기아레 빈티지 샵에서 엄마가 구입한 제품이에요. 금사가 섞여 있어서 포인트로 입기 좋은 니트입니다. 이 벨벳 드레스도 역시 사우스피겔에 있는 빈티지 샵에서 구입했고,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우아한 실루엣의 드레스입니다. 스커트는 지금 생모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는 안소니 바칼레로의 개인 브랜드 컬렉션 제품입니다. 주름이 잘안 펴지는 소재라 잘 입지는 못하는 소장용 아이템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알라이아의 플레어 스커트예요. 앞서 보여드린 벨트와 매치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헬뭇 랭의 데님 스커트입니다. 커팅이
소재감이 특이해서 구입했는데 스트레치가 안 되는 소재라 착용감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맥카트니의 로우라이즈 진이에요. 백포켓의 나비 자수가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같이 매치한 구찌의 레더 보머 자켓입니다. 샴페인 골드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어요. 제가 정말 잘 입고 다닌 발렌시아가의 2007 FW 컬렉션 트위드 자켓입니다. 니콜라 게스키아가 디자인한 제품이에요. 생로랑의 헤링본 자켓도 참 잘 입고 다녔어요. 팔꿈치에 스웨이드 패치가 돋보이는 클래식한 자켓입니다. 지금부터는 샤넬 빈티지 컬렉션을 보여드릴게요. 2011년도 SS 컬렉션에 나온 트위드 자켓입니다. 칼 라거펠드가 디자인한 자켓이라 의미가 더 큰데 얼마 전에 구구스에서 발견하고 구입했어요. 그런지한 무드와 클래식한 샤넬만의 디자인이 조화로운 자켓이에요. 트위드 자켓은 엄마가 소장 중인 빈티지입니다. 다양한 원사가 섞여있는 베이지 골드라 고급스러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점프수트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바람 때문에 가디건과 같이 매치해서 입었어요. 저의 빈티지 소장품을 보여드렸는데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